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업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은 여기 부분 도구 모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쪽 부분 레이어, 뭐 씬, 뭐 컴포넌트, 마테리얼 등등 뭐 거의 뭐요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나와 있는 패널이 아마 다일 겁니다. 그래도 뭐 기본 시간에는 이제 뭐 대략 그 이것들이 그 의미하는 그런 그 부분 뭐갑그 기본적인 부분만 이제 알아가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또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응용을 하도록 그렇게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자, 레이어가 뭘 하는 것인지 포토샵에서도 레이어가 있습니다만은 포토샵 레이어하고는 조금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뭔가를 막그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같은데 레이어 그 포토샵 레이어처럼 뭐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막 가린다거나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작업을 할때좀 필요에 따라서는 숨기고 막그 가리고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나눈 건데 일단 자 기본 레이어의 디폴트 레이어 선택을 한 다음에 창문을 가려볼게요. 창문을 가리면은 이렇게 창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붕도 가렸죠? 이렇게. 그다음에 천정. 여기 천정. 근데 천정에 창문도 두 군데 소속이 돼 있나 보네요. 이건 제 실수입니다. 어찌됐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벽. 그죠? 그러면 제가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바닥면을 한번 바닥 레이어를 만들고 그 바닥 선택된 것을 바닥 레이어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add 레이어를 만드시죠. 만들면 여기에 이제 바닥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었죠. 근데 이 만들어진 레이어는 현재 아무것도 소속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뭐 창문에는 창문이 소속돼 있지만 여기 바닥 레이어는 아무것도 그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레이어의 리스트에 추가된 것뿐이에요. 그럼 이 레이어에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여기 레이어 이제 이 패널들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와 있게 하려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곳에 레이어가 체크가 돼 있죠. 체크가 해제되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여기에 레이어 체크. 이게 뭐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점점 있는 거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소속시켜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닥을 선택을 합니다. 바닥을 선택을 하고 당연히 선택 툴이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다른 툴이 설정돼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이게 벽으로 돼 있어요. 바닥도 다. 근데 저는 이제 바닥으로 옮길 겁니다. 바닥.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자, 레이에서 바닥을 지워 볼게요. 바닥. 사라졌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레이어를 지울 때는 요거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뭐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씬은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스케치업을 사용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이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뭐이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장면을 갖다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 작업하다가 이 방향에서 작업하던 부분으로 얼른 가고 싶을 때는 막 이렇게 해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때쓸수 있는 게 바로 씬인데, 자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뷰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add scene. 그러면 얘가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 탭에도 나오고 scene 1 여기도. 자, 이 패널들은 내가 원하는 패널을 볼 때는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을 하시면, 마우스 그휠 마우스를 굴리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씬 1이죠. 자, 다음엔 제가 그 씬을 하나 더 만들죠. 뷰에 애니메이션에 add scene.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 자, 이 상태에서 옮겼으면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뷰에 애니메이션에서 업데이트 씬. 자, 됐죠? 두 개의 씬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 방법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밖으로 출력도 됩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파일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프리젠테이션도 할수 있어요. 이런 상태로. 자, 이번에는 지붕을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놓고 다시 또 add scene 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필이 방향을 바꿨으니까, 뷰를 바꿨으니까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씬.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직접 갈 수도 있죠. 2번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자, 화면이 작아 가지고 자, 이렇게 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씬이에요. 물론 선택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지붕 있는 거 필요 없으면 지울 수 있어요. 예. 이러면 씬이 두 개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을 한 면에 재질을 입히는 마테리얼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머테리얼은 뭐냐면은, 자, 여기다 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전번에 설명은 다 드렸는데, 자, 지붕, 여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선에, 이 라인 툴을 선의 가운 선 중앙 어디쯤 가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바뀝니다. 여기가 중간이에요, 중간. 내가 여기서 가운데를 끊으려면 중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쭉 해서 빨간 X축으로 따라서 수평하게 가면, 평행하게 가면 이쪽도 중간을 만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선을 클릭한 다음에 무브 툴로 위로 뚝쭉 올리면 바로 지붕 비슷한 모양이 되죠. 물론 뭐 작업이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건축을 질 때는 저는 단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 지붕에는 여기처럼 지붕을 넣을 거예요. 지붕을. 자, 이곳에서 로핑, 지붕. 여기 지붕들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그럼 지붕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벽은 벽돌. 여기에 있는 재질들은 되게 좀 퀄리티도 떨어지고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뭐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기는 귀찮고 만들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브릭. 여기 있죠, 브릭. 자, 이런 벽돌 같은 거를 넣습니다. 뒤쪽도 돌아서 클릭. 됐죠? 이쪽엔 다른 벽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같은 거죠? 자, 컨트롤 Z. 제가 딱뭘 보여드리려고 이걸 컨트롤 Z 했냐면, 자, 이 페인트 버킷 툴은 여러 가지 그 펑션 키가 있습니다. 그 기능 키가 있는데, 이거 B 키를 눌러서, 자, 이 이동 툴, 선택 툴을 선택하면은 선택 툴이 선택되죠. 스페이스 바. B 키를 누르면 페인트 버킷 툴이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은 스포이드 툴로 바뀌어요. 스포이드 툴. 내가 지붕을, 이쪽 지붕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피드 툴,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이쪽 그 매테리얼 재질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Alt 키를 놓으면 다시 페인트 버킷 툴로 바뀌죠? 이때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얘 바뀌어요. 왜냐면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 아이콘은. 이쪽에도 클릭. 자, 마찬가지. 여기도 Alt 키를 누르고 쪽 복사를 해서 딱. 이 부분은 벽돌 크기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벽돌 크기를. 벽돌 크기를 크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텍스처의 포지션이 있어요. 이 포지션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동.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회전하면서 크기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회전, 크기, 회전. 더 크기를 크게 할수 있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모양을 좀 찌그러뜨리고 막 이런 그게 다른 모양을 만들 때 이때 쓰고 요거는 원근감을 주는 건데 요거는 진짜 얘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컨트롤 Z에서 해제하겠습니다. 다시 크게 만들게요. 벽돌이 큰 벽돌이 필요해요. 저는 포지션 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확대 수평하게 조심하세요. 마우스 조금만 움직여도 회전이 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크기로 했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면 이게 설정이 됐죠? 자, 스포이드 툴로, 바켓 B, 알트, 스포이드, 클릭, 복사했죠? 다시, 여기다가, 바켓 툴, B, 클릭. 보세요.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쪽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긴 작은 벽돌인데, 이쪽 면을 벽돌을 크게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페인트 버킷 툴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인트 버킷 툴의 또 다른 기능. B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자, Alt키를 눌러서 지붕을 복사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Shift키를 한번 누르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Shift키를 누르고 하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딱 클릭을 하면은 같은 색상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자, 얘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도 같은 색상에는 그 내가 칠해주는 재질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괄적으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곳이 지금 다 색깔이 같아요. 그럼 여기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아마 전체가 다 칠해졌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자, 여기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번엔 다른 걸로 볼게요. 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키 눌러서 벽돌을 복사해서, 자,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아까는 한번 칠하니까 같은 색이 다 칠해졌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연결되어 있는 같은 색만 칠해집니다. 얘하고는 좀 같은 색이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칠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딱 하면 이렇게 벽돌이 칠해집니다. 이게 바로 버킷툴을 활용하는 재질 매핑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질 입힌 것을 매핑이라고 그래요. 매핑 작업.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판넬 부분을 일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꼭 시청 바랍니다.